일단 내년 어느 시점에 뭐 단기 금리는 뭐 정점을 찍었다고 일단 가정을 좀 해보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니까 과거 우리 부부장님 리서치로 볼때이 기준금리가 정점을 찍은 이후에 금리 인하로 실제로 피봇이 일어나기까지의 시차는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피봇이라는 게 금리 인하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죠. 그러면 잠깐 보죠. 제가 봤던 시계열로 보면 첫 번째는 금리 인상에서 인하로 돌아섰던 게 가장 최근의 기억은 19년이에요. 네. 18년도 12월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한 다음에 19년도 7월에 인하를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 12월부터 7월이니까 7개월이네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19년도 상반기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18년도에 기준금리를 올려놓은 것들 때문에 시장 전체가 뒤흔들렸죠. 이두 가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 인하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9년도 상반기에는 내내 무슨 기대가 커졌냐면, 이제 금리 인하할 건데 뭐, 금리 인하할 건데 뭐 하면서 자산시장이 뜨겁게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산시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19년도 상반기에는. 네. 중간중간 선물 더 달라면서 한 번씩 울어주는 정도는 있어도 전체적으로 자산시장이 강했고, 기준금리 인하로의 전환이 되게 빨랐습니다. 신속했죠. 그 전으로 돌아가면 2006년도 6월 달에 5.25까지 인상을 했고요. 그걸 되돌렸던 게 2007년도 9월 달에 0.5%를 인하하면서 금리 인하로 돌아서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2006년도 6월달에 기준금리 인상을 끝낸 다음에는 자산시장이 아주 완만하게 상승을 했어요. 완만하게 상승을 하다가 2007년도 8월달, 9월달에 그때 이제 서브프라임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연관된 헤지펀드들 한두 개가 破산을 하면서 예.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하거든요. 서로를 못 믿으니까 신용경색이 확 닥쳐오니까 그때 연준이 어쩔 수 없이 돈을 풀어야 돼서 5.25였던 기준금리를 4.75로 한 번에 딱 낮추는데 그게 07년도 9월 중순이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06년도 6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고 그 다음에 인하한 게 07년도 9월 달이니까 1년 3개월 걸렸죠. 상당히 길었네요. 네, 완만하게 오르다가 막판에 크게 흔들릴 것 같으니까 팍 반대로 돌아섰던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언제 있었냐면 2000년도가 있었죠. 2000년도 5월 달에 0.5% 빅스텝을 가져가요. 그 이후로는 이제 올해 이제 빅스텝 나온 거 예. 말고는 빅스텝이 그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2000년도 6월 5월 달에 6%였던 기준금리를 6.5로 끌어올리거든요. 예. 그게 마지막이요. 사실은 그때는 7.5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6.5까지 인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상을 못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금리 인하로 돌아섰던 건 2001년도 1월 2일날 긴급금리 인하라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것도 시계열이 2000년도 5월부터 2001년도 1월이니까 한 7개월? 네. 예, 그 정도 걸렸죠. 그때는 닷컴 버블이 붕괴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금리 인하로 돌아설 때 시그널은 전체적으로 세번다뭘 줬냐면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이게 금융시장이 흔들리면서 금융안정에 대한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등떠밀려서 전환을 하기 시작을 해왔던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걸 통해 봤었을 때 내년에 금리 인하가 일어날까? 베이스 시나리오는 그러지 않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하지만 예. 만약에 예상치 못했던 금융 시스템 안정의 문제들 이런 게 나타났을 때는 반대 방향을 바라볼 수도 있겠죠. 마치 영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도 국채 시장이 흔들리니까 양쪽 하나를 했던 것처럼 오히려 이제 반대 행보를 이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금융 시스템 불안이 나타나야 된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조금은 가능성은 낮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이 방향을 바꾸는 게 쉽게 결정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이벤트가 좀큰게 나와야지. 네, 그렇습니다. 명분이 생기나 봐요. 네, 그렇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때하고 조금 다른 건 지금 물가가 너무 높아요. 금리의 정점 정도가 됐을 때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가 되거나 뭐 이제 2% 뭐그 위에 조금 정도 올라 있는 네. 정도였는데 이렇게 높은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적어도 제 시계열에서는 이제 80년대로 넘어가야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금리 인하를 바라보기엔 조금 좀 시간이 걸려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비슷한 게 80년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82년도가 있어요. 82년도에는 그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막 7%, 8% 이러고 있는데도 금리를 낮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땐 또왜 그랬냐면 미국의 금리 인상 중남미 국가들이 줄도산을 해요. 근데 중남미 국가들이 줄도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돈을 빌려준 미국의 은행들도 그렇죠. 크게 다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 당시 폴 볼커 의장도 그 매파 중에 매파라는 사람도 금리 인하를 해줘요. 유동성을 풀어주면서 이제 대응해 나섭니다. 근데 그땐 이미 인플레이션하고 한 10년 정도 전쟁을 했기 때문에 자산시장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기대감들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줄어들었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시장이 아주 뜨겁게 반응하는 그런 것들보다는 그때부터 이제 완만한 상승을 이어가지고 그게 이제 82년도 제 기억이 10월인가 8월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때가 이제 역사적인 바닥을 찍으면서 그 이후로 주식시장이
20년상 성장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 82년부터 2000년까지 20년상 성장 보였죠. 근데 이제 아직 그걸 기대하기에는 조금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결국에는 급하게 금리를 되돌리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약간의 실물경제 둔화 정도가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불안, 누가 봐도 이건 시체를 두고 봤을 때는 물가를 잡아내리는 그런 금융시스템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느껴졌을 때 그때 이제 전환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연준이나 한국은행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자본시장 같은 경우는 이 금리나 단행되기 전으로 어떻게 좀 움직였는지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19년도도 그렇고 07년도도 그렇고 01년도도 그렇고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얘기에 굉장히 뜨겁게 반응했는데 세계가 좀 다른 점은 19년도에는 적어도 그 금리 인하 이후에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서 강한 반등세가 이어졌었죠. 근데 07년도에는 07년도 9월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07년도 9월 10월 아주 드라마틱한 상승장을 만들다가 그 이후에 실물경제 둔화가 밀려오니까 금리 인하로 커버가 안 돼요. 금리를 그래서 제로까지 낮춰서 계속 무너지면서 금융위기로 들어갔고요. 닷컴 버블 당시에도 워낙에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높았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로 돌아섰음에도 이 충격이 계속 다가오게 되니까 쭉쭉 흔들리면서 금리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시장이 좀 힘겨워했었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엔 그 뒤는요 펀더멘탈 요인이 어떤가를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네요. 금리나 시나리오가 솔솔 나온다 하더라도 그 당시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않으면 시장은 좋지 않을 가능성도 열어놔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금리 인상을 벌써 몇 차례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한 게 6, 7, 9, 11월이에요. 그렇죠. 근데 금리 인상을 하자마자 그 영향이 오는 게 아니라 약간의 시차를 두고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쩌면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했으면 그 영향이 6개월 정도 걸려서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럼 이게 이제 따라오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충격이 만약 생각보다 크게 다가온다면 얘기가 좀 이상하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충격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크리티컬한지, 만약 진짜 크리티컬하다면 내년에 그 충격을 갖다가 보완해 줄 정도 더 세게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은 얘기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내년에는 성장에 둔화하고 이걸 어느 정도로 이렇게 어루만져 줄 수 있는지 연준의 정책들이 이런 것들도 좀 하나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지금 미국 30년 채권 금리를 좀 보고 있는데 이 4.3이 넘었던 30년 만기인데요. 지금은 3.5까지 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뭐 이런 상황에도 굉장히 역전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정상화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4.3, 몇 달 전에 봤던 4.3이 거의 정점이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기준금리는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으니까 자칫 뭐 이런 반기가 긴 채권금리도 정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레벨 때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 전고점을 넘냐 안 넘느냐, 뭐 그 직전에서 멈추느냐 이제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거가 조금은 좀 앞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어딘가를 가는데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은 다 왔어? 다 왔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등산을 할 때 너무 가기 싫은 산을 간 케이스에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케이스 인생에서 몇 번씩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상이 어딘지가 되게 궁금해요. 언제 도착해? 언제 도착해? 그 생각을 속으로 수십 번 되뇌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거의 다 왔나? 막 근데 내려오면서 놀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이거 다 왔어요? 막 이러면서 내려가시는 분들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왔나? 이러는데 끝도 없이 올라가면 사람이 팍 퍼지지 않습니까? 근데 어쩌면 그 사람이 한 말이 맞을 수 있죠. 거의 다 왔다는 게 서로 간의 기준이 다를 수 있죠. 이 사람은 지금부터 30분만 가면 되고 저는 지금부터 3분 후에 도착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연준에서 약간씩 피벗은 아니지만 스탠스 조정에 들어가는 걸 바라보면서 연준이 이제 이러면 터널이 어둡지 않습니까? 터널에서 빨리 나오고 싶어요. 근데 뭔가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럼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 걸리는 시간이 그것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준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긴축을 완화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자산시장부터 시작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커질 수가 있으니까 긴축 완화를 세 가지로 브레이크다운한 거죠. 나눠버린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How fast라고 해서 얼마나 빨리 올릴까, 두 번째는 How high라고 해서 얼마나 높이 올릴까, 세 번째는 How long이라고 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 높은 금리를 유지할까, 이 셋으로 브레이크다운 해버려요. 그런 다음에 How fast는 눌러주는 거죠. 속도는 이제 크게 개의치 않을게요. 천천히 갈게요. 시장은 여기에 깨워가죠. 근데 문제는 대신에 금리 레벨이 높을 수 있고 대신에 오랫동안 그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고 이제 이 두 가지로 또, 그러니까 한쪽을 주면서 두 개를 받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장기채를 바라볼 때 지금 시장은 앞쪽에 있는 걸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속도 조절에 대한 거 같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읽었던 것 같고, 그럼 시차를 두고 다가오는 나머지 두 가지 이야기들, 얼마나 높게 올릴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까, 여기에 대한 이슈를 갖다가 만약에 시장 지금 30년 국채가 본다면은 지금 레벨에서 뭐 계속 내려간다 이런 것들보다도
지금 레벨에서 한 번 정도는 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 가정입니다 전부 내년에 연준이 깜짝 놀랄만한 금리 인하를 선언한다면 네. 우리가 흔히 보는 지표들이 얼마나 안 좋을 때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아, 네. 일단 첫 번째는요. 영국이 보여줬죠. 양쪽 하나 하는 거. 언제 양쪽 하나 했냐면 미국 영국 국채 시장이 뒤집어지니까 제 기억에 5%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영국 국채 금리가.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미국에서도 국채 시장에서 뭔가 균열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금리가 탁탁 튄다거나 이러면은 연준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긴급 금리나 양쪽 하나까지 해야 될 수 있어요. 이런 케이스가 가장 대표적인 것일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를 하거나 어쩔 수 없이 완화로 돌았을 때는요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때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국채 금리 뭐 이것만 있다라는 것보다도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불거지게 만들 수 있는 무언가 요인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변화를 줄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실물 경제의 위축 이 정도의 약간 판단의 여지가 있는 걸로는 쉽게 움직이긴 쉽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경기 침체하고 금융 위기는 다른 거예요. 다르죠. 예, 그래서 성장과 물가를 바라볼 때 연준의 양대 목표거든요. 성장은 괜찮다고 했어요. 성장은 더 주저앉더라도 어쩔 수 없다. 물가를 잡는 게 맞다. 이건데 이 두 가지 목표의 이면에 중앙은행은 최종 대부자, 금융 시스템 안정을 책임져야 되는 또 다른 목표가 하나 더 있어요. 만약에 물가가 리스크가 크다고 할지라도 이 최종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불거지잖아요. 그럼 이거는 골키퍼는 골대를 지키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1대1 되면 근데 골대 버리고 튀어나와야죠. 똑같습니다. 물가가 어떻게 된 건 일단 튀어나와야 돼요. 왜냐면 국채금리 시장이 완전 무너지는 걸 막아야 되니까 일단 뛰어나와야죠.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